순남 동생과 함께 저녁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항상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진짜 만나서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해요. 나이루! 아, 누나 완전 어? 연예인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잘했는데? 응? 잘 됐는데? 네, 잘 꺼지신 것 같아요. 저 잘생겼구나. 아, 이게 그... 브이로그 카메라구나. 카메라. 아,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나랑 처음 봤을 때도 생각나고. 아, 처음 봤어, 근데. 처음 봤을 때? 왜? 지금은 근데 조금 달라진 느낌이. 아, 그래? 달라졌어? 달라졌어. 나 말투에 되게 친절한 그 말투가 있어가지고 애기들 대상으로 그래도 친절하게 말하잖아. 이거는요 샤브샤브라는 거야. 그런 말투 있잖아. 그래서 엘리가 되어버렸지. 잘 가버리셨지. 야, 너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었지? 옛날에? 옛날에 민호도 있었고. 너 지금 샤이니 민호 같은 거야? 아니. 아니지, 왜? 우리 동네 민호야. 누나도 이렇게 댓글 보면 힘 많이 받겠다. 엄청. 나 애들이 진짜 고마운 게 뭔지 알아? 알림이 가잖아, 구독을 누르면. 그러니까 이제 영상, 이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으면. 동시에. 얼마나 감사하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도 계속 영상이 올라오니까 좋아지게 된 경우도 있잖아. 맞아. 아, 뭐 왜 인기가 많지?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정들더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래, 너 말이 그 말 되게 좋다. 정들더라고, 진짜. 정든다라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진짜 너 한번 안녕 해봐. 우리 안녕. 안녕, 친구들한테 봐. 친구들 안녕. 친구들 보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영상이 추억이더라. 영상으로 기록이 되니까 되게 좋더라. 오늘 진태랑 유익한 시간이었죠? 아, 오늘 아주 많은 공부가 되었어. 우리 진태를 위해서. 야, 진태를 위해서 했으면 너도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파이팅! 파이팅!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엘리입니다. 제 친조카가 왔거든요. 다음 주에 미국 여행 간다 그래서 용돈 좀 주려고요. 돈 좀 뽑으러 왔어요. 아, 진짜 이모 잘 줬다. 좋겠다, 넌. 제가 엘리가 간다 해서 그거야. M&M 갔잖아요? 근데 그 M&M은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제 조카가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도 M&M은 꼭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 안녕, 수진아. 안녕, 수진아. 내 이름은 엘리.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엘리, 조카예요. 조카인가? 그치, 그럼 너가 뭐니? 이모잖아. 이모. 내가 조카네. 지금 2년 만에 봤죠? 아, 2년 아니야? 1년이네. 그 명절 때 한 번. 명절 때도 한 번 스치듯 봤어. 왜? 왜지? 내가 늦게 왔어. 이거 네가 잘못했지? 이거 내가 늦게 왔어. 나 떨려, 이모. 왜? 나 내일 비행기 타네. 아, 어떡해. 비행기 안 타면 어떡해? 뭐? 신발 벗고 타야 돼. 아, 이모 그 이미 가서 좀 힙해져서 올게. 그래, 힙해져서. 이모 찍을 만한 것도 좀 네가 좀 찍어와. 나 M&M 아주 기대하고 있어. 진짜 재밌어. 이번에 M&M 정말 그 촬영하면서 너무 좋았어. 그 초콜릿 자체가 그리고 거기 맛이 한국에 없는 맛들이 많으니까. 안녕 우리 수진.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잘 갔다 오시게. 그리고 자. 안녕. 받아. 자, 안녕. 용돈이다. 용돈이다. 야, 미국 잘 야, 미국 잘 다녀와. 알겠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가, 빨리.